자, 먼저 NAS 연결 한번 해볼게요. NAS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NFS. 우리가 NAS가 지금 있는데 지금 여기서 쓰고 있지를 못하니까 그 500기가짜리를 땡겨오겠습니다. NFS 설치했고, 자, 저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. 여기다가 지금 마운트를 받을 겁니다. 그다음에 여기는 df-h 하면은 현재는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이거 마운트 정보들이 나와 있는 명령어인데, 마운트를 한번 해보시죠. 이렇게. 그 다음에 DHF 해보면은 500기가짜리 떴죠? 네. DHF 하면 현재 마운트 정보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요거를 영구적으로 하려면 여기 들어가셔서, 네. 밑에 추가를 이렇게 하셔야겠죠? 구강이네요. 1, 2, 3, 4, 5, 6, 7, 8, 9. 여기는 뭐 기존 내용이고. 여기다가 하시면 되겠죠. 이렇게. 물론 여러분 이렇게 안 하시고 뭐 아실 거예요. 여기 제가 예전에 여기 CentOS 9에다가 여기서 NFS 하는 방법을 해놨는데,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이걸 하지 않았죠. 이게 서버 1에서 하는 요 작업을, 요거 대신에 우리가 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NAS를 이용한 거고. 네,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어차피 공유받는 거는 이런 식으로 똑같다는 거. 요걸 써야 되나? 요거는 일단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일단 패스할게요. 이거는 필요하면 설치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여기 됐고요. 그 다음에 똑같이 해야겠죠? 2번에도, 네, 2번에도, 3번에도 그걸 설치해 주시고, 폴더 만들고, 2번 들어가서, 3번 들어가서, 그다음에 2번 들어가서, 자, 그 다음에 3번도 들어가서, 자,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여기 데이터에 노드 들어가서 터치 노드 003 만들어 볼게요. 그 다음에 저도 여기다가 데이터에 들어가서 LS에 보면 노드가 만든 게 있죠. 자, 여기다가 터치 노드 001, 002냐? 있나요? 네.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터에 터치 노드 001, 좋아요. 자, 이렇게 이 폴더만큼은 3개의 서버가 공유를 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? 됐습니다.